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방해가 있고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는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비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무엇을 기도하는가? 16절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기적이죠. 이 기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살아갈 영생을 소유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가 이것을 온전히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방해물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갈 수 있을까?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16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이 속사람이 뭡니까? 인간의 내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마음과 심령을,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속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바울이, 자, 성도들에게 너희들 속사람이 강건하여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저기 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일인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 하나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 강건의 반대는 낙심입니다. 이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심 경험하셨죠?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파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낙심하죠. 이 병이 언제 나을지, 하루 이틀 3일 가도 안 낫고, 이러다가 나 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영원히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낙심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낙심하게 되고 또 물질이 어려우면 또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번 돈 내 손에 없어요. 뭘 했는지 아들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했더니 하나도 없어. 내 노후가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빌려준 돈 못 갚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죠. 우리 중국 가서 벌은 돈 좀 쓰고 오면은 내 손에 돈이 쑥 나가버렸잖아. 그러면은 뭐 너무 마음이 걱정이 돼요. 상해버리죠. 낙심이 돼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너 미쳤냐 뭐 이런 여러분들 좋지 않은 소리를 우리는 날마다 밥 먹듯이 먹고 교회를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 한 귀로 흘리지만 속은 어때요? 상해요.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소리 들어요. 그럼 마음이 상해버려요. 상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낙심하면 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생활이 시들해져요. 제일 처음에 오는 반응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할 필요가 있나? 차츰차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래 신앙생활 끊어버리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는 큰 방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이 낙심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마음이 흔들리고 상하고 아이고 풀이 죽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그렇게 되지 않고 강건한 거는 이런 거죠.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 주님께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십니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십니까? 자주 낙심하기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기에 바울은 예, 속사람 강건하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 그 도움을 못 받고 왜 낙심할까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 약간 혼란이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미 계시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을 잘 아는 바울이죠. 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데 중간에 떠나지 않는데요. 영원히 계신데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요. 우리 마음에 왕좌에 모시지 않아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요. 저 발 뒤꿈치 밑에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게 일주일 내내 주님 깜빡하게 잊어버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을 못해드려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도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 내 심부름꾼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알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뭐 내가 아파요. 예수님 좀 낫게 해주실래요? 심부름시켜요. 자세가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계셔야 돼요.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신다는 얘기가 잠깐 왔다가 스지부지 계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 집을 삼아서 완전히 정주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계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착하시고
우리 마음에 든든히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 왕의 자리에 계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우리 왕으로 모시고 있죠. 그렇게 왕으로 모시면은 낙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너 낙심해라, 너 걱정해라, 너 뭐든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예수님 모시게 해달라고. 우리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죠? 기도하십시오. 이 속사람이 강건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왕자 예수님 계시게 우리가 모시도록 주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들은 대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말에 우리가 전혀 귀를 안 기울이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신앙생활 한다니까 맨날 실패하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나 왜 인생 위에 펴지는 게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우리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끝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자,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뿌리를 박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자, 그 나무가 심겨져요. 뿌리가 흙과 연결해서 잘 이렇게 깊이 박히면,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물이 오고 비가 오고 이렇게 비는 물이 넉넉하게 잘 이렇게 주면은 땅이 터전이 굳어지죠. 그럼 그 나무가 조그만 비바람에도 후딱후딱 넘어가요. 견고하게 서 있어요. 이런 모습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신앙하는 모습이 터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앞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사랑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한데요. 자,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 감당하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 모든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성도와 함께 하는 거라고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하네요. 자, 그래서 성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지식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머리로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섣불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는데 성경 말씀을 도구로 씁니다. 다른 사람 잘하는가 못하는가, 목사님이 이 말씀 따라 하는가, 장로님이 이 말씀 따라 하는가, 우리 지역장이 이 말씀대로 하는가 관찰하여서 비난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지식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지식을 초월한, 지식 필요하지만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가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 있죠? 이단. 여러분들 이단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그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그 정통 신학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를 막 해가지고 말씀 하나 싹 비틀면 끝이 달라지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단은 사단의 물이에요. 귀신의 물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죠. 귀신은 영물이라서 우리보다 더 아주 그냥 저기 해요. 근데 이단들은요, 이 우리의 이런 약점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잘 놓치는 거, 소홀히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훅 들어옵니다. 너희가로? 아주 기가 차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가 팍 죽어요. 상대방이 높아. 어떻게 너는 그것까지 다 아니? 그렇게 해서 사람 귀를 확 죽여놓고는 자기네들 아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너 그렇게 신앙생활 100번 해봐라. 제대로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 잘 모르는 순진한 성도들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 아는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배워.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제대로 구원 받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장 가려운 부분을 착착 긁어요. 너 그렇게 100년 신앙생활 해봐라. 축복이 오는가? 말씀 제대로 알아야지 축복 온다? 그건 너 모르잖아.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 제대로 알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주님 때문에 내가 복받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에 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주 적절하게 공격하는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 기도 제목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앙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목적을 거기에 두는 사람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따라오는 것,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과는 다른 거죠. 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뭘 알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이 이단들은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도둑질 하잖아요. 남의 교회 가서 성도들 빼내가는 것이 도둑질인데 그것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있는 곳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고 부부 간에 불화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 악이 되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 되어서 온 사회로부터 공격받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신천지 봤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셨죠?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며칠 잠을 못 잡니다. 언짢은 소리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지적당하면은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 부자로 보면은 부자로 살면은 그 보면은 며칠 잠이 안. 나는 어떻게 벌지? 나는 어떻게 살지? 아주 그냥 막 그냥 열정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은커녕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가 바라지 않죠?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저 사람 결혼식에 축의금 냈는데 저 사람 내 결혼식에 축의금 안 내면 어때요? 오래오래 기억하고 오래오래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저 사람 경우가 없어. 내가 말이지 얼마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얘기하죠. 우리 결혼식 축의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그게 속이 내려가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 너무 열심히 키웠는데 그 아들, 딸 나는 참 고생고생하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키웠는데 지네들끼리 좋은 거 먹고 지네들끼리 좋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랑?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우리 어려운 우리를
우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고 얼마나 값없이 우리가 대우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이 생명이 다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완악하고 죄가 많고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이 예수님 사랑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기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알아서 깨달아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틈만 나면 회의하고 버리려고 해요.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가차없이 달려가는 우리들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강건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에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죠?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가치없이 버리지 마시고 무관심하게 그냥 두지 마시고 늘 교제하시고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은 뭘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지식만 아는 이단들이 가는 곳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보시고 그 이단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울 때도 그런 이단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예, 바울이 얘기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 이단들은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와구와구와구 하니까 예, 그런 이단에 속지 말고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진실한 신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런 바울처럼 우리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낙심 잘하고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스스로 살피시고 진단하시고 이것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날마다 알고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19절 마지막 부분 우리 19절 한번 떼어주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속에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걸 아는 사람은 자, 이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죠. 그저 세상의 걱정으로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여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날마다 알고 깨달아 예수님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욕조에 물을 부어요. 끝까지 물이 차다가 가득 차는데 계속 틀어놓으면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넘치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계속 충만한데 이 충만한 것이 어떻게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생명의 열매요, 풍성한 열매요, 신앙의 열매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 이런 바울의 기도에 집중하면서 나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 그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 내가 이 세상에 갖고자 하는 그 조그만 축복과 그 조그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의 그 말에 싹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단의 열매와 이단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이 진리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지와 신앙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려보는 여러분 이 세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에서 늘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 복된 신성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또한 그 만남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요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속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강건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다 다른 단어는 참 많이 본 단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 특이하게 21절 거기 앞에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18절에는 성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시는 것이 비밀이었잖아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난주에 보셨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나는 믿음 좋아 혼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견고해지도록 우리 바울은 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맞이해서 교회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아, 집에서 이런 성경 말씀 듣고 동영상만 보면서 이것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시고 몸된 교회에
함께 나 혼자 아니라 성도와 함께 공동체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며 성숙해하며 견고하게 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는 그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귀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